광주역 주변과 전남대학교 인근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지난주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덕분에 북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광주역 주변의 도시재생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더라고요. 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은 광주시 그 2025 도시재생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이제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은 아무래도 좀 거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적 기반에 마련한 거점 사업인데 지금 광주역이 경제 기반형 사업인데요. 구도심 상업 유후부지와 구도심 상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복합 업무타운 개발과 함께 전남대학교와 북동성당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의 거리를 함께 조성을 해가지고요. 네. 그쪽 일대를 광주역의 어떤 경제 중심형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광주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7월 네. 그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정부는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심재생은요, 도시발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도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책인데요. 네. 정부 역할은 말 그대로 이제 행정적 지원, 행정의 인허가를 좀 빨리 한다라든지 또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도시재생을 하는 거 보면 특이하게 정부가 공공기업을 동원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나 실행 단계에 가서는 민간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랄지 기여 부분, 공공부문 기여를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내야 하는 부분은 숙제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광주역 부근은 KTX가 정차하지 않게 되면서 그 지역이 네. 침체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성역에 그렇습니다. 또 재정차를 하면서 네. 지금 광주역도 KTX가 다녀야 된다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재 네. 이 도심재생 계획 가에서 광주역에 KTX가 정차한다 하면은 당연히 광주역일 때 도심재생이나 사업 성공 자체가 확률이 커지는 것은 아주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였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실제 이용객들 외에 이제 관광이나 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하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 광주역 주변의 어떤 관광성 상품이라든지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력인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네. 이게 중장기적인 사업이라서 송정역과 광주역이 두 군데가 다 함께 성공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그 컨텐츠 부분에서 어떤 걸로 채워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지금부터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주변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도 이번 심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 사업은 이제 국비 150억을 포함해서 마중물 사업비 300억을 갖다가 지금 이제 예산 확보를 한 사업인데요. 네. 전남대 이런 그 정문과 후문의 어떤 경계를 허물면서 중흥동 일대 22만 5천 제곱미터의 큰 부지에 창업지원센터와 주민 거점공간, 뭐 일자리 허브센터, 깁스와 같은 어떤 그런 거점 시설들과 함께 시민광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중흥동 일대 이제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많은 지금 기대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은 이제 사업 초기니까 지금 네. 대부분이 다 교육 위주로만 가고 있는 사업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관에서 주도하는 이 사업과 네. 청년들의 도전이 잘 어우러져서 이 도시 기존에 했던 도시정과 잘 시너지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송정역세권과 백운광장 부근도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근린재생형인데요. 송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센터가 이제 각 주민들을 강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많이 이제 주민들 역량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도심재생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두 군데 전부 좀 틀린 게 때문에 송정은 이제 1913 송정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문화의 거점으로서 지금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많이 강좌와 교육 위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백운광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반 시설이 좀 이제 우리 백운구가 철거와 그다음에 봉선동과 주월동 연결한 터널 공사라든지 그리고 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어떤 청년 일자리 센터 등을 활용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가는 형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지역의 도시재생의 공통점이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민간이 결국은 추후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민간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공공의 부분에 기여를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역 주변 또 전남대 인근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정진석 경제평론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